안녕하세요. 잠깐 들렸어요. 생얼, 네, 지금 어제 저희가 거의 새벽 막 5시, 6시 이렇게 녹화해서 밤을 샜어갖고 지금까지 그 녹화 끝나고 찍을까 마저 찍고 지금 잠깐 회사에 뭐 둘 거 있어서 왔다가 또 이제 좀 있으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좀 텀이 있어서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짧게 그냥 얼굴만 잠깐 보고 얘기 좀 하고 가려고요. 다른 멤버들 뭐 하냐고요? 다른 멤버들도 바쁜 게 좋죠. 저희 하나도 안 힘들어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오늘 녹화도 너무 오랜만에 해갖고. 오늘 첫 번 무대 잘 보셨나요?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럼 너무 다행이다. 일단 오늘 주호야, 무대에서 머리 조금만 걷어주라. 좋아요. 그러면 내일은 깔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내일에 대한 걸 몇 개를 여쭤보고 싶어서 온 거긴 한데 내일은 어떤 머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 활동들을 좀 그렇게 꾸며가 보려고 하는데 까볼까요, 내일은? 좋아요. 사과머리. 무브머리가 깠지만 살짝 흘러내렸던 그 머리 얘기하시는 거죠? 왜 CG 왔냐고요? 저는 이렇게 브이앱 하는 게 계시는 거예요. 집에서 누워만 있어서 또 쉬는 거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쉰다는 거에 정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소통 얘기를 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쉬는 겁니다. 반깐도 해보고 깐도 해보고 덥도 해보고 다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내일은 머리는 내일 봐주시고 그러면 내일 제가 제스처에 대한 고민이 항상 원래 저희가 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 그 거기 공방에 와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여쭤보고 현장에서 직접으로 하고 했는데 이제 못 뵙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데 물론 제가 짜서 막 이것저것 해도 멋있는 거 이쁜 거 많이 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같이 뭔가 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하트! 근데 우리가 하트만
일주일 첫 주는 보통 하트를 잘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첫 주는 좀 진지하게 가고, I'm the male version of Venus. 이번에 비트랙 드럼 라인이랑 드럼 리듬 다이랑 물리긴 하는데, 일부러 손키스 정도는 뭐 쇼키스에서 한 백댄서 돌리는 제스처. 쇼키스 때도 다 프리로 해버려 갖고 뭐였지? 아 이거 건드러 잠배? 아 근데 그거는 잔이 없으면 티가 안 나잖아요. 뭐가 좋다라는 거예요? 돌리는 거 하고 오케이 돌리는 거 하나. 구원하소서 손 제스처? 다원이 형처럼 점을 찍으라고? 오늘 다원이 형한 3개 찍은 것 같던데 보니까. 뭐가 있지? 킹덤 무브 때 다운 오빠 잠 퍼포먼스. 머리 넘겨달라는 게 생각보다 안 돼. 그럼 내일은 댄서분들 돌리기랑 머리 넘기기 낙찰 쾅쾅쾅. 근데 어느 타이밍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녹화하면서 그냥 삘 꽂히는 데다가 갖다 넣어볼게요. 반지 키스? 매일마다 여쭤볼 테니까 그때마다 한번. 절대 제가 만들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러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건데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신다면 말해주시면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해도 돼요. 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뭔가 같이 게임하면서 뭔가 재밌게 하는 활동 위주로 하고 싶어서 이런 거니까 부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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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드라마, 두근두근 박수사. 원래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바뀌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또 뒤에 이어서 여러 개또 하고 있으니까요. 앞자 보여드릴 게 많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많으니까 저 말고도 멤버들이 진짜 다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쑥스럽네요. 두근두근 방송사고 다음에 이제 또 하고 있는 나올 것과 또뭐 여러분들 호국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아직 촬영하다 잠시 멈추고 아직 뒤에 촬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좀 많이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 두근두근부터 해서 다음 거 다다음 것까지 많이 많이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많이 저도 호국이 좋았어요. 호국이가 되게 귀여운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미있을게 뭐 제가 잘해야겠지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얼굴이 지금 막 자다가 막 일어나고 부었는데 또 가서 자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운동할 생각 없냐? 저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하고 저 아침에 2시간, 밤에 2시간씩 PT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시작해서 티가 잘안 나겠지만 저는 사실 근데 몸을 만들어야지라는 느낌이라기보단요 일단 뭐 찍고 있는 거에서 뭔가 보여줘야 뭔가 해야 될게 있어서 운동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제가 허리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겸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제가 크롭 입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식단도 하고 하루에 닭가슴살 400g씩 먹고 탄수화물도 600g씩 먹고 가장이살도 먹고 비타민C 그거 얼마나 신데 그거 너무 100g 먹고 그걸 하루에 6끼를 챙겨 먹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네. 운동이 뭐 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몸이 좋은 멤버들은 뭐 재윤, 휘영, 뭐 다원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강을 좀 챙기면서 하는 쪽으로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나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얼굴 많이 부었어요. 휘영이가 준 반지는 어디 갔어? 이거 여쭤볼 줄 알았는데요. 방송 때는 이제 바닥에 부딪히거나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또 계속 공기에 닿고 끼지도 않는데 닿고 이러다 보면 이게 좀 색이 은 같은 종류들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밀폐하고 포장해서 활동 끝나고 다시 입으려고 제가 금고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예 봉인 완전. 저는 그게 제일 소중해, 제일. 저 진짜 정말, 정말 너무 감동받았던 휘영이한테 너무 고맙고. 아, 그래서 크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쑥스럽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만 좀 많으면 제가 많은 이 얘기 풀어드리고 싶지만 오늘 10시에 이제 아빠 한잔다가 곧 나와요. 그래서 아빠 한잔다를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빠 한잔다 아빠 한잔다 진짜 재밌게 촬영했어요. 재밌게 촬영했고 너무 즐거웠던 촬영이어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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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도 오늘 하프해서 죄송해요. 아이. 좋아요. 다들 반대하는 꿈이 있어. 도전할까 포기할까? 다들 반대하는 거지. 그대께서 반대하시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대가 하고 싶은 건데 남들이 반대하는 걸 뭐하러 신경을 씁니까?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나중에 안 하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안 해보고 후회하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아, 함들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빠 안 잔다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시간 되면 찾아올 수 있게 최대한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또 내일도 여쭤보고 모레도 여쭤보고 될 때마다 여쭤봐서 같이 꾸며나가는 무대 한번 해서 이렇게 2주 동안 잘 마무리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 가요. 저 그리고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녕. 칼섬 씨 깜놀. 칼섬 씨. 당최의 전후. 안녕. 잘 자. 안녕. 잘 자. 안녕.